안녕하세요, 해봉입니다. 오늘도 나갈 준비 할 거예요. 립밤부터 바르고 시작할게요. 헤라 립 마스크. 이거 제가 영상 속에서 엄청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헤라에서 그 저한테 케이크를 보내주시면서 제품들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얘를 4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당분간 립밤 걱정 안 해도 되게 생겼어요.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파하 토너 패드.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냐면요, 데이트를 갑니다. 저랑요. 최근 들어서 제가 혼자서 집 밖에 좀 멀리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멀리 나가서 혼자 놀고 오려고요. 오늘 계획은 첫 번째로 이매진 존 레논 전시회를 보고 올 거예요. 그거 보고 광화문으로 넘어가가지고 교보문고를 갈 건데요. CMP 하이드로세라 딥세럼. 교보문고 가서 제가 사고 싶은 책들도 좀 있고 사야 할 것들도 있어서 들리려고요. 간 김에 빌즈 가서 팬케이크도 먹을 거예요. 제가 이북으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중에서 이북으로 나오지 않은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 오늘 가서 한번 보고 아 읽을만 하다 싶으면은 사오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올 건 뭐냐면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거든요.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그 흰 도화지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그림 그리는 거 영상으로만 보고 있다가 아 나도 한번 그려봐야지 라는 마음이 갑자기 번뜩 들어가지고 오늘 연필을 사러 갑니다. 아크릴화도 그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수채화도 해보고 싶은데 일단 기본은 스케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미술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잡은 적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술학원 잠시 다녔던 것만 빼면은 딱히 미술이랑 인연이 없었어서 조금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연필을 사러 가봅니다. 저희 집에 사비 연필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 네이처 리퍼블릭 슈퍼 아쿠아 맥스 워터리 크림. 손으로 그리는 그림은 진짜 딱 고등학교 때 과제로 제출해야 했던 미술 시간에 그렸던 거 말고는 처음이에요. 저는 평소에 낙서도 잘 안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딱 정해진 걸 그려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제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이나 그런 느낌들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하는 데 많이 서툰 것 같아요.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그려가다 보면은 제 속에 있는 것들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무서워하는 게 그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물감으로 색을 칠하거나 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은근히 완벽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번만 어긋나면 이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이걸 되돌릴 수 없으니까 싫어. 이렇게 하게 돼서 맨날 컴퓨터로 하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컨트롤 Z가 되잖아요. 되돌리기. 그 아이패드로 그림 그릴 때도 컨트롤 Z 엄청 많이 쓰거든요. 계속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마음에 완전 쏙 드는 완벽한 그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완벽함을 쫓는지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이포 데일리 선크림. 과제로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무의식 중에 자꾸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흰 종이에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게 된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 N22호. 최근에는 저의 이런 점들을 스스로 많이 느끼고 제가 저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만사에 여유롭고 능청스러운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근데 또 어떤 거에 대한 결과물이 저한테 만족스럽게 나오고 그럴 때면은 이런 성향에 제가 되게 좋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때 잠시고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나 아니면은 평소에 뭔가 제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고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오늘 따뜻하다고 했는데 좀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근데 또 막 해는 그렇게 쨍쨍하진 않은데? 그래놓고 저 눈 찌푸리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도 두 분 다 이렇게 햇빛이 조금만 있어도 눈을 제대로 못 뜨세요. 제가 그거를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조금만한 햇빛에도 항상 눈을 약간 이렇게 뜨고 있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컨실러를 1차로 깔아줬고 그 다음에 조성아 슈퍼핏 커버 파운데이션 이게 한쪽은 이렇게 스틱 타입이고 한쪽은 이렇게 브러쉬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쓱쓱 간편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쉬가 붙어있는 타입들은 해체가 안 되는 것들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세척이 불편해서 안 쓰게 되는데 얘는 이게 떼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세척 걱정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브러쉬 모두 되게 빼곡하고 햇빛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구름도 많은가 봐요. 햇빛도 쨍쨍하지만 왜 날씨가 좋은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지? 미세먼지가 많나? 그러네요. 매우 나쁨이에요. 매우 나쁨. 나가는 길에 마스크 사가야겠다.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에 나갔다 오면은 피부가 급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다 발라놓고 저는 그냥 이 스펀지로 좀 두들겨줄게요. 밀착력 높일 겸 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 1회를 받았어요. 지금 제 얼굴 잘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10회를 다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얼굴 가에랑 여기 눈썹 부분에만 파우더를 해줍시다. 메이블린 핏미 파우더. 제가 경락을 왜 받았냐면요. 제가 제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왼쪽 얼굴이랑 오른쪽 얼굴이 나오는 번갈아 나오는 그게 있었는데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쪽 얼굴이랑 이쪽 얼굴이랑 그렇게 한번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꾸 이렇게 턱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얼굴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쪽 얼굴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락을 받아본 친구한테 한번 쓱 얘기를 해봤어요. 셀카를 보내면서 나 이쪽 얼굴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쪽 얼굴을 되게 처지는 것 같다, 흘러내리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경락을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이번에 한번 받아보게 됐어요. 사실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1회를 먼저 체험한 뒤에 이제 괜찮다, 이거 효과도 있고 별로 안 아프다 싶으면은 그때 10회를 결제하려고 했는데 상담 가서 그 상담해주신 분한테 완전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바로 상담 받자마자 10회 결제하고 왔습니다. 에뛰드 에스프레소 콤파냐? 그래서 상담 들어가서 첫 질문이 어디가 고민이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여기 광대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전 너무 어릴 때부터 이 광대가 있어 왔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아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대 큰 것도 알고 있고 얘는 줄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얘는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니다. 하지만 살이 빠지면서 여기가 홀쭉해지고 턱은 점점 커지는 것 같다. 그리고 얼굴 양쪽이 비대칭해서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광대를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 광대는 선천적 광대에다가 여기 광대에 살이 하나도 없이 그냥 뼈인데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거기다 되게 단단해서 움직이기가 정말 어렵다. 어려운 광대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광대를 경락으로 약간 각도를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광대는 말씀해 주셨고 여기가 자꾸 꺼지고 이러는 거는 지금 이 턱이 많이 벌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이었던 이 왼쪽 얼굴에 여기 턱이 이렇게 벌어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턱을 만져봤거든요. 근데 이 턱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 있는데 얘는 뭔가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쪽이 더 턱이 커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다 자세가 잘못돼서 오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좀 뜨끔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자세가 엄청 안 좋은 거 저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거 고치려고 필라테스도 이제 신청을 해서 1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들켜버렸네? 약간 이런 심정이었어요. 미미박스 아임멀티 스퀘어.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계속 제 여기 가슴팍 쪽을 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브이넥을 입고 가가지고 내 옷에 노출이 있나? 왜 자꾸 여기를 보시지? 하면서 힐끔힐끔 봤는데 알고 보니까 제 여기 쇄골을 보고 계신 거였어요. 저보고 쇄골이 되게 예쁜 쇄골인데 안 보이네요? 지금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막 뭉쳤다. 그래서 여기가 쇄골이 파묻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 몇 년 새 쇄골이 사라졌거든요? 저는 이게 살이 찐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살이 찌긴 쪘지만 이렇게 막 이게 쇄골이 파묻힐 정도로 그렇게 숫자가 늘진 않았는데 쇄골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뭐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살이 쪘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기에 이렇게 뭉친 거였어요.
그래서 저보고는 제일 낮은 단계를 하면은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게 딱 얼굴만 하는 그 작은 얼굴 관리인데 그거는 얼굴에 붓기가 문제이신 분들, 얼굴 살이 약간 고민이신 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거 체형이 틀어져서 자세가 안 좋아서 된 거고 그리고 광대랑 여기 사각턱이 고민인 거라서 이건 뼈를 움직이는 거는 얼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눌러줘야 되고 여기 상반신 전체 다를 풀어줘야 이게 교정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얼굴이랑 상반신 전체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교정해주는? 그거를 끊고 왔어요. 그리고 그 상담실에 들어가서 잠시 대기를 했었는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인 게 수많은 그 석고들도 있었지만 원장님과 여진구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게 있었어요. 보면서 여기 믿을만한 것 같아 라고 혼자서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상담을 받기도 전에. 나도 진구처럼 얼굴이 매끄러워질 수 있겠다 라고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화장품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약간 투머치를 많이 뽐내네요 제가. 우드버리 아이브로우예요. 이거 메이블린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메이블린 거 예전에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살까 하다가 이 우드버리 거가 컬러가 저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엔 이걸 사봤어요. 안 써봤기도 했고 우선 이 팁 부분으로 눈썹을 채워줄게요. 눈썹 그릴 때 저 말 없어지는 거 아시죠? 경락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상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경락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경락이 되게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겁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몸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이 등 쪽이랑 척추 이쪽에 이렇게 쫙쫙 풀어주시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가 항상 여기 어깨랑 여기 날개뼈 쪽이 되게 뻐근했었는데 진짜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 누가 아프대? 너무 시원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을 하고 나서 여기 두피를 해주시는데 두피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혈자리를 눌러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머리카락이 자꾸 두피에 이렇게 비벼지면서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원래 아픔에 약간 둔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다, 좀 아프네 라고 생각만 하고 그래도 참을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얼굴로 왔거든요? 와, 저 진짜 광대할 때 진짜 너무 아픈데 눈물이 또 안 나와요. 눈물 날 정도로 아픈 게 아니고 눈물이 안 날 정도로 아파요. 진짜 꾹꾹 참다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한마디 말씀드렸는데 절망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원래 처음은 다 아파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꾹꾹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왼쪽 얼굴이 좀 많이 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왼쪽 얼굴을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거울을 딱 보여주셨는데 진짜 신기한 게 얘가 이렇게 쑥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눈꼬리가 이렇게 쑥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완전 신기하다 대박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양쪽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꽃받침을 해보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얼굴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콧받침을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콧받침을 해야 제 얼굴이 감싸지는 거예요. 원래 광대가 약간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세수할 때 그 느낌 알잖아요.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뭔가 얼굴이 이렇게 짬 모여졌구나 이런 게 딱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10회를 결제한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잘한 것 같아요. 저 필라테스랑 같이 시작했으니까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한 세 달 뒤에 제 자세가 얼마나 교정이 됐는지 턱이 얼마나 다시 줄어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돈을 날린 건지 아니면은 잘 쓴 건지. 그 다음 부르조아 세틴 에디션 아이섀도우 모브 유얼 바디 이걸로 먼저 눈을 깔아주겠습니다. 이런 음영 컬러인데 딱 쿨톤 분들이 음영 컬러로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컬러예요. 오늘 화장품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목 TMI 파티라고 해야겠다. 겟레디 윈미는 항상 TMI 파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러 들어오신 거 맞죠?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여기 눈 밑에도 살짝. 눈 너무 앞에까지 하면은 얼굴 칙칙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반절만 해줬어요. 그 다음 에르비 섀도우. 얘도 새끼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라주겠습니다. 둘 다 크림 섀도우인데 끼임은 없어요. 뷰러를 깜빡해서 뷰러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섀도우는 진짜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그 다음 릴리바이레드 스테리 아이즈 929 슬림젤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이걸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꼬리를 딱히 빼지 않고 눈 모양에 딱 맞춰서 눈 길이에 딱 맞춰서 그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 조금 도톰하게 그려줬어요. 릴리바이레드 아이라이너는 스머지할 필요 없이 이렇게 경계가 그렇게 막 엄청 선명하게 지는 게 아니라서 오늘은 아이라인 스머지 안 해줄 거고 아까 사용했던 에르비를 삼각존에다가 꼬리 부분은 서로 붙지 않게 이렇게 눈을 열어줄게요. 그 다음 마스카라를 사용해줄 건데요. 마스카라는 너무 오랜만에 마조마조가 아니에요. 바닐라코 마스카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롱래쉬고 하나는 볼륨 마스카라예요. 옛날에 이거 서클 볼륨 되게 잘 썼는데 다시 샀어요. 일단 먼저 볼륨 마스카라를 발라가지고 컬링을 고정시켜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롱래쉬를 발라줄 건데요. 볼륨만 발라도 이렇게 되게 괜찮은 마스카라긴 한데 롱래쉬까지 같이 바르면 더 좋더라고요. 다음 롱래쉬. 그 다음에 이거 발라줄 거예요. 지베르니 메탈릭 리퀴드 섀도우 1호 홀리핑크. 이걸로 언더에 콕콕콕 펄을 심어주겠습니다.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블러셔는 캔메이크 크림치크 틴트 4호예요. 이거는 저는 친구가 여행 다녀오면서 사준 건데 이게 올리브영에는 없어요. 근데 쿠팡에는 있어요. 이거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딱 맑은 발색. 요즘 이런 플럼기 도는 색깔들을 많이 발라보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위주로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 립을 지워주고 맥 펜슬 컨실러 이걸로 립 라인을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 립은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미샤 립스틱이에요. 이거 보세요. 꽃 모양 같죠?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착 붙어요. 신기하죠? 요즘 이렇게 자석으로 된 케이스들이 많나 봐요. 지금 여기에 있는 힌스도 자석이라서 근데 얘는 여러 개 이렇게 모아놓으면 지들끼리 이렇게 밀어내는데 얘는 착 붙더라고요. 아무튼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미샤 데어루즈 벨벳 소울 마인드 미샤 데어루즈 벨벳 파이널 핫 먼저 소울 마인드 컬러를 입술 전체에 오버해서 바릅니다. 이것만 발라도 되게 예쁘죠? 제가 맨날 데일리로 바르는 딱 그런 컬러인데 너무 맨날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컬러들은 이거 파이널 핫 컬러를 위에다가 덧바르겠습니다. 이렇게 발랐는데 뭔가 블러셔랑 이 립 컬러랑 살짝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라이트하다. 얘를 위에다 발라주겠습니다. 어뮤즈 크림치크 21호 클레어. 이것도 비슷한 플럼 컬러인데 얘는 살짝 어둡거든요? 얘를 외곽 쪽에 이렇게. 이렇게 색감을 좀 더 진하게 해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슈레피 리치 하이라이터. 코끝에 송송송송송 광을 불어넣었습니다. 역시 리치야. 여기 눈썹 밑에도 해주고요. 여기 눈 앞머리에도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 입술 선에도 이제 머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왕뽕을 말고 있었더니 자연스럽게 앞머리 뽕이 빵 생겼습니다. 그러고 이제 옆머리도 고데기를 살짝만 넣고 돌아올게요. 고데기는 이걸로 쓸 거예요. 제가 영상 속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오늘 약간 자연스러운 컬을 할 거라서요. 그럼 머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옷은 이렇게 스커트 입었고 이 코트에다가 이 가방 멜 거예요. 귀걸이는 지주. 이렇게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러 찾아와 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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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저 전시회 갔다 올게요.